한식경. 한식경은 밥을 한 끼 먹을 만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 시간 동안이나 난동을 부리다가 죽었대요. 그렇죠? 김원전이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죠? 성인이 되기 위한 고통. 그 고통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은요. 하찮은 캐릭터, 찌질이 캐릭터들이 막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걸로 인기를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그 양반들이 이렇게 찌질이는 아닐 거예요. 유명한 사람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명수 이런 사람들이죠. 하찮은 악마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어찌나 그냥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자기 거 그 이득을 위해서는 어찌든지 발버둥 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그 실은 그 캐릭터가 인기가 있는 거죠. 왜 그런 캐릭터가 인기가 있을까요? 왜? 왜냐면 그 캐릭터를 보면서 사람들은 즐거워해요. 내 안에 적이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연민해요. 그렇죠? 연민해요. 근데 왜 연민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찌질이들이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도 즐거워요. 왜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찌질이 캐릭터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성인으로서의 자신감과 용기와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찌질이 캐릭터가 살아남는 거예요. 김원전을 어린이들한테 읽혀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건 괴물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어린이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실은 글짓기 대회를 싫어합니다. 제가 국문과 교수인데요. 글짓기 대회를 싫어해요. 어린아이를 글짓기 학원에 보내서 글짓기를 배우고 대회에 나가서 상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저희 아이들한테는 단 한 차례도 저희 국문과 교수 아들이라고 저희 집에도 글을 잘 써요. 하지만 단 한 차례도 학원도 안 보내고 대회도 안 보냅니다. 저는. 그리고 대회에 나가는 것을 기회가 되면 반대합니다. 왜냐면은요, 대회에 나가는 글짓기를 하게 되면 남에게 잘 보이는 글을 쓰려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돼요. 아까 우리 김원전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였죠? 내 안에 있는 훌륭한 것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글짓기의 과정은 제가 봤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자긍심을 느끼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못된 글쓰기는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진실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흥미거리가 되는 거예요. 광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광대들을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위대하지만 그렇지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남의 웃음을 위해서 나의 존엄을 부정하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린이들에게 김원전을 읽혀주세요. 아이들 안에 믿고 의지할 만한 자랑스러워할 만한 훌륭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김원전이 소중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어린이용 전래 동화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김원전은 그 어린이용으로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조선시대는 인기가 많았는데 왜 이렇게 잊혀진 걸까요? 아마도 그 우리 소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가 권선징악 위주로만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덕적인 교훈이 없다 보니까 심청전이나 홍길동전이나 춘향전처럼 뭐 효를 강조하는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찾는 작품이 아니어서 오히려 인기가 현대에는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김원전에 대한 강의 들으면서 좀 반성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좀 부모님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나흘 동안 이제 강의 들어봤는데요. 저희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것들 생각할 수 있었고요. 교수님께는 어떤 시간이었을지 궁금하네요. 즐겁고 저에게도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소설을 읽는 즐거움을 말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다른 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를 듣는 즐거움, 이야기 속에서 나를 찾는 즐거움을 한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작품들 직접 대면하면서 또 나만의 해석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나흘 동안 너무나 유익한 시간 갖게 해주신 교수님께 힘찬 박수 드리면서 TV 특강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라마다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진 우주론이 있는데, 자, 여기 토끼 얼굴이 있고 귀가 있고, 그 다음에 팔을 뻗어서 지금 방아 찍고 있는 겁니다. 만 원짜리 지폐는 우리가 그 하늘의 민족이라는 물증입니다."